안녕하세요. 옥탑방 거북입니다. 옥탑방에 또 새로운 아이들이 들어왔어요. 여기 나디근 아이들. 지난번에 소개해드렸죠. 동해르만 육지 거북이. 사이즈는 13cm급이고요.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암수를 구별할 수 있는 사이즈예요. 여기 보시면은 이 아이가 암컷이고요. 그리고 수컷 아이가 이렇게. 이야, 딱 봐도 알겠죠. 얘네가 활동성도 좋고요. 먹이 반응도 좋고. 정말 웬만해서는 폐사하기 어려운 그런 사이즈라고 해야 되나? 정말 이런 사이즈가 들어오기 힘든데. 여러분, 이 찬스예요. 암수가 구별될 수 있고, 그리고 정말 안전하고. 정말 키우기 쉽고. 이런 사이즈 애들 벌써 낳으려고 하잖아요. 이런 거북이들 쉽지 않아요. 여러분들 서두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추가로, 여기 보시면, 아, 요즘에 인기 너무 구하기 힘들었어요. 여기. 레드풋 육지거북이. 아, 진짜 등각도 예쁘고 얼굴도 예쁘고. 아, 정말 제가 진짜 키우고 싶어요. 딱두 마리만 딱 데려왔는데 인기가 하도 높아가지고 구하기가 쉽지 않은 아이들이에요. 요 레드풋 아이들도 정말 초보자가 키우기 쉬운 종 중에 하나거든요. 아, 여기 보시면 눈도 예쁘고요. 귀엽네. 등각도 너무 예쁘고. 아까 똥도 쌌는데 똥을 굉장히 예쁘게 싸더라고요. 여기 한 마리, 여기 두 마리, 딱두 마리뿐이 없어요. 아, 너무 귀엽죠. 레드풋의 매력이 이 눈이에요. 눈동자가 진짜 알다 애들처럼 동글동글하고 되게 맑고 너무 촉촉해서 너무 예쁜 아이들. 아, 동해로만 추가로 이제 10마리, 아, 8마리 들어왔고요. 그리고 레드풋도 두 마리 들어왔으니까 여러분들 예쁜 아이들 선착순이니까 연락 주시면은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. 레드풋 아이들도 진짜 잘 먹죠. 와, 얘네는 정말 진짜 제가 탐나는 아이들이에요. 많이 먹고. 얘네 먹성을 보여드리려고 치과를 줬거든요. 지금 와가지고 다 뜯어먹고 있어요. 위에다가 마법의 가루를 이렇게 뿌려주면 더잘 먹을 거예요, 아마. 얘네 정말 잘 먹고, 활발하고, 잘 싸고, 잘 자고. 여러분들 빨리 연락 주셔야 돼요.